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위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스푼 라디오 초음파 특강 세 번째 강좌 병리로 이해하는 신장 초음파 영상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강좌는 2019년 12월 1일 서울시 워크힐 호텔에서 개최된 2019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16회 추계학술대에서 제가 강의한 내용을 자세히 해설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이 강좌의 PPT가 필요하신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해 주십시오. 아, 여기가 잘못됐네요. 743이 아니고 4531-2089. 이메일은 ilbondkm@hanmail.ne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강의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리날 시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날 시스트는 성인에서 가장 흔한 신종계입니다. 이 시스트는 네프론 또는 집합계, 그러니까 일부가 확장된 상태이죠. 신실질의 단발 또는 다발, 싱글 또는 멀티플로 보입니다. 간낭종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발병률이 증가하는데 50세 이상 성인에서 25%에서 50%, 4분의 1에서 반에서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 무증상이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프랭크페인이나 또 혈뇨를 동반하게 됩니다. 초음파 성에는 간 낭종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아주 좋은 이 그 구형 또는 나노형, 오발 또는 라운드 형태의 무에코 낭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방 음량 증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크기가 작은 리날 시스트는 후방 음량 증강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낭종이 중심에코 복합체에 인접해 되면 이 중심에코 복합체도 고에코이고 신낭종의 후방 음영도 고에코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제 컴플리케이트 리날 시스트입니다. 이 컴플리케이트 리날 시스트는 초파상에 월시크링, 백이 두꺼워질 수 있고 셉툼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시스트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멀티플 시스트도 있고 시스트 안에 노즐이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원인은 이제 내부의 셉툼이나 칼시피케이션이 보이는 에티피컬 시스트는 양성, 악성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양성 낭종도 이 안에 헤모라지 인펙션 되면 안에 이제 데브리라든지 블락클로트라든지 이런 것이 에코제닉 머테리얼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레날셀 CA 중에서 시스템 타입 레날셀 CA는 이 안에 이제 시스트도 있고 솔리드 포션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또 한번 설명하지만 레날셀 CA가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을 일으킨 경우도 있고 시스트 안에서 이제 백에서 레날셀 CA가 그로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헤모라직 시스트는 내부 에코가 있고 이 경우에는 헤마토마 같은 게 있으니까 후방 음량 증강이 음향입니다. 음향이 아니고 후방 음량 증강이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날드 폴리시스트의 키드니 이것도 나이가 40쯤 되면 그 시스트 안에 헤모라지나 네크로시스를 잘 동반합니다. 그리고 CT상에서 어테뉴에이션이 높게 나옵니다. 하이덴시티로 나오는 거죠. 헤모라지 되면. 그 다음에 감염성 낭종은 내부 에코가 있고 낭종백이 두꺼워지죠. 인펙션이 되기 때문에 특징적인 증상, 피버라든지 뭐 페인이라든지 이런 임상 증상과 여러 가지 랩소견 이런 거로 이제 우리가 추정 진단할 수 있습니다. CT상에서는 이제 컴플리케이트 레날 시스트 되면 CT의 어테뉴에이션이 20 하운스필드 유닛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MRI는 S1에는 not
difficult water signal intensity를 보이죠. 그래서 그리고 contrast enhancement가 있으면 cystic renal cell CA하고 감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nhancement 있으면 renal cell CA 감별이 중요합니다. 자, renal cell 때는 우리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이 환자를 매니지먼트 하고 또 이렇게 수술을 시키거나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 원래 CT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러나 뭐 초음파의 가이드라인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시스타리 헤모라지나 이런 것은 우리 CT보다는 초음파가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나중에도 이야기 드리지만 CT와 초음파 차이가 좀 있습니다. CT는 안에 내용물의 헤모라지, 데브리 이런 거는 잘 보이는데 주위 조직으로 침륜이라든지 이런 거는 훨씬 CT가 훨씬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두 검사의 장단점을 아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스니아 클래스 1은 얘는 그냥 요렇게 아주 안에 무에코이고 안에 월도 아주 얇고 시스트의 크기도 작은 경우입니다. 여기 이제 원 심플 시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입 2 경우에는 여기에 시스트 월이 요렇게 월 시크닝인데 요건 2mm 이하이고 셰프트미 아주 신 셰프트 여기 2mm 이하 됩니다. 요런 데는 타입 2입니다. 요거는 뭐 거의 말 1, 2는 말리는 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EF, F는 팔로비란 뜻입니다. 요거는 말리는 시 인시던스가 한 5% 정도 된다고 봅니다. 요렇게 셰프트미 두껍거나 뮤랄 노들인데 요 크기가 있는 겁니다. 아주 요거는 2mm 이하 아주 시인이고 헤어라인 셰프툼 헤어라인 시크닝이고 요거는 2mm 이하 되는 셰프툼이나 월 시크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2F는 팔로업 해야 됩니다. 3D면 이제 시크 셰프툼 데 2mm 이상 되는 아주 시크툼이고 뮤랄 노들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래 되면 이것은 이제 팔로업을 해야 됩니다. 이 팔로업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캔사의 인시던스가 50% 미만이 됩니다. 파셜 레프렉토미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 경우는 솔리드 앤드 시스틱 포션입니다. 시스틱 포션, 솔리드 포션이 같이 동반될 때는 수술의 인디케이션 토탈 레프렉토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2F는 2mm 이하 요거는 아주 얇은 신이고 헤어라인 요거는 2mm 이상의 그 두께의 셰프툼이나 뮤랄 노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스니아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2가 됩니다. 아주 요렇게 셰프툼 얇고 얇은 셰프툼 뮤랄 노들이 있고 셰프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벌징 하거나 또는 토탈리 인트라레날 이걸 보이고 102 델리케이터 나니스틱 인헨서 시트 이제 이거는 이제 1mm 이하로 이제 1mm 이하 그러니까 아주 얇은 헤어라인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는 1mm이니까 아주 헤어라인 머리칼 같은 그런 이제 셰프툼이죠. 셰프테이드 시스템 스몰 어마운트 리니어 델리케이트 칼시피케이션 칼시피케이션도 아주 스몰 어마운트가 있는 거죠. 하이퍼 테뉴에이티드 시스템 OS 어쿠시오 하우스필드 주로 이제 블라드나 클로트나 또는 프로틴 콜로이드 컨텐트가 있거나 임팩트는 머티리얼 있으면 이렇게 이제 고에코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1m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mm. 예. 다음에는 2F 팔로업 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미니멀 컴플리케이션 시스템인데 3개월 후에 팔로업 해야 되고 괜찮으면 6개월, 그 다음에 1년 팔로업 인터벌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이퍼댄스 시스트가 보이고 썸 리전은 모 칼슘 인더월
월에 칼슘이 보이고 또는 slightly complicated region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칼시케이션 또는 셰프트미 두께가 2mm 이하 되는 이런 셰프트미 보일 때는 보스니아 2F가 됩니다. 3가 되면 여기는 이제 3 등에는 irregular margin, second, 3mm 이상, 2에서 3mm 이상, 그 다음에 또는 두께의 셰프트미거나 이 셰프트미 인핸스 되는 게 인핸스 되거나 3mm 이상 두껍거나 3mm 안 되더라도 인핸스 되는 셰프트미 있거나 또는 월이 시크닝이 되는데 유니폼 월 시크닝이 되고 그다음 칼시피케이션도 2에서 3mm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난인핸싱 된 노즐이 이렇게 노즐인데 이렇게 인핸싱 되는 노즐이죠. 인핸싱 되는 이런 노즐이 보일 때는 이 이제 보스니아 3가 됩니다. 보스니아 3가 되면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여기에 인핸싱 되는 셰프트미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소견이 보이면 이 3가 돼가지고 이거는 수술의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다음에는 보스니아 4가 됩니다. 시컨드 일레귤럴 인핸싱 솔리드 메스 솔리드 메스가 여기에 솔리드 메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우둘두둘하고 시컨드 월이 두들두들하면서 3mm 이상 두꺼워졌습니다. 그럼 솔리드 툼의 네크로시스나 리케팩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머가 안으로 그로잉하거나 시스터 월에서 그로잉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종계 주위에 이제 시스터가 같이 있거나 그렇게 종계 안에 시스터 네크로시스 시스터 옆에 튜머 또는 튜머가 시스터 월에서 그로잉하는 이런 이제 내부는 헤테로지니어스 이런 패턴을 보일 때 이거는 보스니아 크레스베이스 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레날 시스터 중에 파라펠빅 시스터, 페리펠빅 시스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똑같이 방신후 낭종이 되는데 조금 이제 의미가 틀립니다. 파라펠빅 시스터는 여기에 시스터가 있었는데 여기 주위에 그 중심에코 신 주위 내에 보이는데 사실은 이제 신후 주위에 있는 신낭종입니다. 여기 이제 레날 사이러스로 프로트루딩 하게 됩니다. 보통 경계가 좋은 싱글 시스터나 한두 개의 시스터로 보이고 때로는 이거 카릭스를 컴프레션에가 하이드로네프로시스를 일으킵니다. 다음에는 페리펠빅 시스터. 페리펠빅 시스터는 여기 리날 사이누스 여기 이제 림파틱 오리지입니다. 림파틱 닥트가 딜라테이션 돼가지고 여 보시면 멀티플로 이렇게 아네코에 간 시스터를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양이 뾰족뾰족하고 다양한 뭐 행태를 보입니다. 이 하이드로네프로시스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림파틱 닥트 딜라테이션이 됩니다. 바이라테럴로 보이는 수도 많고 그다음에 멀티플로 관찰됩니다. 다음에는 폴리시스틱 키드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시스틱 키드니 디지즈는 오토조말 도미넌트 디지즈입니다. 대부분 이제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스틱 육안적으로 낭종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토조말 도미넌트니까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가족력 있는 사람에서 40까지 이 시스터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유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생기는 부위는 근위곡쇄뇨감, 프록시마 컨버리튜블, 보만캐슐, 집합관에서 낭성 환자이 되고 나이가 들면 이제 합병 점점 커지고 합병증을 동반합니다. 감염, 석회화, 결석, 출혈, 하혈, 요관 합박, 폐쇄 등을 일으키는데 문제는 이 질환은 이제 나중에 엔더스테이지 리날
디지즈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에도 낭종이 생깁니다. 간에서는 20에서 50%, 췌장에 9%, 폐, 비장, 난소, 고환, 부고환, 갑상선, 자궁, 방광 여러 장기에서 시스터를 동반합니다. 초음파상에서 신실질의 다수의 다양한 크기의 낭종이 관찰되고, 진행되면 신장 전체가 낭종으로 대체되버리고, 낭측성이 많습니다. 신장은 다수의 낭종으로 종대되고, 낭종의 압박으로 신실질이 위축되고 신기능이 저하됩니다. 초음파 속에는 신장 종대, 신장 전체를 증가하는 다수의 무역호 정보, 종계 신실질이 얇아지고 신장의 중심액고 복합체가 불명료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우측 신장 종단상인데 신장의 장축이 14.5로 종대되었습니다. 정상은 11cm죠. 신장 내에 이렇게 트윙클의 아티팩트가 관찰되는데 요번에 결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측 신장도 14cm 종대되어 있고, 좌측 신장에도 신장 내에 칼라 더플의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임으로 신결석이 동반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크로니 리날 페일리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서서히 나빠지고 저하되어서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통 크레아티닌이 2.0 이하 또는 GFR이 3에서 50% 이하가 되면 이제 신장 기능이 장애가 되었다고 그러죠. 만성으로 경과하는 신질환은 진행되면 신부전을 일으키지만 그 중에 당뇨병성 신장인 경우가 가장 많죠. 오니 다이베틱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고체 신염, 그 다음에 감염이면 만성 신우 신염, 래피드 프로그레싱 네프라이티스, 신경화증, 그 다음에 다발성 신낭종 이런 데서 생깁니다. 당뇨병 환자가 많으니까 당뇨병 환자인 레날 페일리어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상 소견으로는 식욕 부진, 오심, 구토, 소화관 출혈, 피부 소양감, 고혈압, 신부전, 빈혈, 의식장애, 폐수종이 있습니다. 신장이 이렇게 아주 일레귤럴 마진 신실질이 파괴되고 신실질 안에 낭종이 생기게 됩니다. 신실질이 얇아지게 되죠. 진단은 신장이 위축이 되고 심피질이 얇아지고 심피질 에코 레벨이 상승되어서 심피질과 신실질과 중심 에코 복합체의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중심 에코 복합체가 불분명해집니다. 정상 간에서 진행되면 점점 진행 신장이 위축되고 신장 안에 다발성 소낭종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다음에는 이 만성신질환의 초음파상입니다. 좌측신의 장축상이 있죠. 신낭종이 있고 신장은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칼라도플라에서 신장에 혈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메디컬 디지 오브 키드니 중에서 바스큘럴 디지어가 있습니다. 바스큘럴 디지어는 리날 베인 스롬보시스, 레나 아트리 오큘리전, 리나스 스트렌스에서 하이퍼텐션 리날 디지어가 있고, 그 외에 이제 신질환에서는 ATN, 어큐트 투브라 네크로시스, 글로메룰 네프라이티스, 레날 파피로리 네크로시스, 메주럴 스폰지 키드니, 네프로칼시노시스, 다이베티스, 아미로이도시스, 이런 메디컬 디지어가 또 신장을 침범합니다. 초음파 영상으로서는 우리가 신질환의 그 각각의 질환명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소견에서는 급성기에는 신장이 종대되고 만성기는 위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으로 염증세포 침윤 시에는 신실질 에코가 증가되고 부종 시에는 에코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수질 염증 시에는 심피질 수질하고 경계가 불명료해지고 반응에서 심피 스카가 생기면 신실 피질이 이렇게 신의 경계가 분엽상으로 보이고 신실질 때는 레지센스 인덱스가 증가됩니다. 혈류의
저항이 높아지게 되겠죠. 뭐 다양한 뭐 신질환인데 사실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Acute pyelonephritis, acute renal edema, 그다음 focal nephritis, focal bacterial nephritis, end stage renal disease. 예. 무슨 질환이 되든 결국 end stage renal disease 되면 신장이 쪼그라들고 신피질이 얇아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파이로네프라이티스는 신장에 이렇게 조금 에코제니시가 국소적으로 좀 떨어지죠. 주로 이제 파이로네프라이티스는 메줄라에 생기지만 심해지면 이제 콜텍스까지 병변이 침범됩니다. 어쿠트 리달 페일리어는 이제 플루이드 리텐션 때문에 신실질이 전체적으로 에코가 떨어집니다. 어쿠트 포칼 네프라이티스, 파이젠 네프라이티스, 박테리얼 테니스, 포칼화 염증이 되면 피질 수질에 걸쳐 경계가 불규칙한 재에코 병변이 되고 칼라 도플라사에서 헬류 신호가 초기에는 올라가지만 조금 지내면 헬류 신호가 그렇게 증가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다이베틱 네프로파시입니다. 여기 다이베틱 네프로파시 글자가 빠졌네요. 우측 신장이 상당히 진행돼도 신장의 크기와 에코제니스는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칼라의 도플라 검사에만 로바라트리가 정상은 0.7까지 이하인데 이 다이베틱 네프로파시가 되면 신장의 이제 혈관의 저항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시스토릭에서는 피가 인터로바라트를 잘 가지만 다이소릭에서는 저항 때문에 혈류 양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레지스턴스 엔덱스 저항 계수는 시스토릭의 프레셔에서 다이소릭 프레셔 빼고 그 값을 시스토릭 프레셔로 나누는 값인데 우리가 다이소릭 프레셔가 떨어져 버리니까 결국 레지스턴스 엔덱스가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네프로칼시노시스가 되겠습니다. 네프로칼시노시스는 우리가 메주럴리 네프로칼시노시스가 임상에서 많이 보이고 코티칼 네프로칼시노시스 있습니다. 주로 이제 네프로칼시노시스에는 칼슘이 리날 파렌키말 튜브에 침착되는 병원으로 콜텍스보다는 리날 메줄라에 흔히 많이 보입니다. 메줄라 네프로칼시노스 콤먼하고 코티칼 네프로칼시노스 드뭅니다. 메줄라 네프로칼시노스 일으키는 질환은 우리가 하이퍼파라사이리즘, 레날 튜브라 에시도시스, 여기 그 다음에 고칼슘 혈증을 일으키는 질환, 그 다음 말리그넌시 또는 살코이도시스, 본 메타스테이스 이런 경우입니다. 이 초파상 신장의 수질 에코가 증가되고 리날 파레 피라미드, 메줄라 끝부분의 피라미드에 작은 고액호 변수가 보이기도 합니다. 코티칼 네프로칼시노시스는 석회화가 신장 피질을 따라 발생하는데 원인은 이제 코티칼 네크로시스이거나 크로닉 글로메룰러네프라이티스에서 많이 생깁니다. 신장의 이제 페리페럴 콜텍스 부분에 띠 모양의 석회화가 보이는데 이것은 괴사된 피질, 사고체 또는 신성장관에 칼슘이 침착됩니다. 초파상에는 고액호 병변의 섀도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프로칼시노시스, 메주럴리 네프로칼시노시스입니다. 여기에 이제 칼시노시스 생기고 여기에 이제 뒤에 섀도를 동반합니다. 다음에는 신장 종양 레날셀 칼시노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실질율의 악성 종양이죠. 신장암의 90%를 차지합니다. 남자 여자 비는 남자가 많고 이 병은 이제 혈행성 전이를 전합니다. 본 그다음 능 본 림프절 간 부식 내 반대측 신장도 전이하고 평균 생존율은 한 50%. 전이가 없는 경우는 70%. 비교적 다른 암에 비해서는 예후가 좋은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파상은 굉장히 브라이벌합니다. 저액호일 수도 있고 고액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믹스 데코레이션. 보통 이제 크기가 작을 때는 고에코에다 커지면 믹스 데코, 제코로 나옵니다. 리날 셀시의 대부분 솔리드 타입이고 아이소 에코가 가장 많은데 크기가 작을 때는 에코제니, 크기가 커지면 이제 다양한 에코로 관찰됩니다. 네, 여기에 가장 많은 것이 이제 클리어셀 타입인데 왜 클리어셀을 하면 요 보시면 신세포암이 투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조직을 만들 때 신세포 안에 사이토플라즘에 글라이코젠하고 팻이 많습니다. 이 조직을 엠베딩 할 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알코올이 이 글라이코젠 팻을 빼버리니까 세포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정내 59세 남자입니다. 3개월 전부터 웨이트로스 퍼티그를 호수로 내원했습니다. 신장에 이렇게 돌출한 좌측 신장 하극부에 종괴가 있습니다. 종괴 안에 이렇게 네크로시스를 동반하고 칼라도플라상에서 신종괴 중간에 헬리오션호가 보입니다. 그리고 신정맥 여기 혈전도 보입니다. 그렇게 레프트 레날 베인 안쪽으로 베인 안에 추머 스롬보시스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헬리오신호에는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를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리날 셀시에 이제 우리가 관찰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날 셀시에는 심피구 피부 돌출상 또는 중심에코 복합체를 압박하거나 변형하거나 때로는 소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신장 표면에서 외출로 돌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양 주위에 헬록 저에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신실질의 섬유화, 그 종괴가 크면서 주위를 컴프레션해가 섬유화에 의한 슈도 캡슐이 보입니다. 리날 셀시에 의해서는 한 84%에서 제코림이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에 감별할 진단 중에서 AML은 헬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소에코, 제에코가 많습니다. 가끔 고에코로 보이는데 그리고 작은 정량의 내부 에코는 보통 저에코, 아이소에코인데 지방 성분이 많은 경우는 고에코로 보입니다. 고에코로 보이면 결국은 엔지오마이오, 라이포마이오 감별이 문제가 됩니다. 출혈이나 낭성 괴사를 보이면 이럴 때는 믹스드 에코, 또 인호모지니어스, 헤테로지니어스입니다. 그 다음에 칼라도플라에서 클리어셀 타입은 하이퍼바스큘라리티인데 파피러리 타이프 리날 셀시에는 좀 드뭅니다만 혈류가 많지 않습니다. 히퍼바스큘라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소견으로 AML의 위커 섀도잉이 보이지만 위커 섀도 그 후방 음영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리날 셀시에는 하이퍼에코 헬로나 또는 시스터 서페이스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감별해야 될 것은 AML입니다.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인데 지방근육 두꺼운 벽의 혈관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입니다. 여자한테 남자보다 많습니다. 특징적인 소견은 튜버러스클로시스 결절성 경화증에 합병되는 게 많고 이럴 때는 다발성 양측성으로 생기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상 속에는 무증상이 많고 크기가 클수록 그리고 혈관 성분이 많을수록 복부 종괴, 축봉부 특정, 출혈 혈력 같은 것이 생깁니다. 초파 속에는 원행의 고에코 종괴로 이 에코제니시스트가 리날 사이너스 에코와 비슷한 정량이고 후방 음양 증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관이 있으니까 CT, MR에서 팻 덴시티를 가집니다. 자 보시면 이 혈관성 두꺼운 벽을 가지는 혈관이고 안정의 지방이고 근육하고 같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이런 종괴가 됩니다. 옛날에는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 저기 의과대학 다닐 때에도 시험에 비뇨기과 시험에 났죠. 엔지오마이올라이포마 3 트리아드
프랭크 페인 팔페벌 메서 헤마츄레 했는데 옌저 마이로아이 저 리날 셸시에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제 리날 셸시에는 그런 큰 엔드 스테이지고 그런 리날 셸시에는 요즘 별로 없죠. 다 조기에 발견됩니다. AML도 뭐 조기에 발견되어 버리죠. 그래서 엔저 마이로라이폼만 보시면 건강검진에 발견된 우측 신장 상급부 이상수인데 요 고액고 종괴가 요렇게 보입니다. 1cm 정도 되죠. 예, 1cm 되는 고액고 종괴가 보입니다. 요 에코제네시스트가 중심 에코 복합제와 비슷합니다. 그러면 AML하고 RCC의 비교 아주 좀 잘 봐둬야 됩니다. 흑백 초음파에서 RCC는 라운드하고 AML은 이렇게 라운드하거나 로뷰레이티드하다. 그 다음에 경계는 RCC는 비교적 뚜렷하고 경계 내측의 부분은 헬로를 가진다. AML은 약간 불규칙하고 까칠까칠하고 가늘고 이런 행태를 보인다. 밝기는 RCC는 다양하죠. 하이퍼 또는 하이퍼했고 그러나 AML은 CEC와 동반한 고액고다. 내부성상은 RCC는 불규칙하고 낭성변성 갈식개시를 동반하나 AML은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느나 때로는 이제 믹스터 타입을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RCC는 이날빈 스롬보시스를 동반한다. 그러나 AML은 포스레코 세동을 동반하기도 하고 코메테일 에코를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바스큘라리티를 레날 셸시에는 하이퍼바스큘러 타입이지만 AML은 혈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주행은 특징적으로 종양 주변을 둘러싸고 내부가 풍부하는 바스켓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나 AML은 내부 또는 주변의 점모양 또는 선모양의 혈류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리로 이해하는 신장질환의 초음파 영상 강의를 했습니다. 이 강의 PPT가 필요하신 분은 대구 김일봉 내과로 연락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연락하실 때는 성함,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를 명기해 주십시오. 초음파 공부하실 분은 이 유튜브 김일봉에 들어가면 초음파 강의, 초음파 정례, 그리고 임상희 쌤 보내주신 초음파 정례를 해설하는 울트라사운드,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이 있습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그리고 초음파 스캔법을 배우시는 분에게는 제가 제작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코스 DVD를 추천합니다. 예. 전화 0537432089 010-4531-2089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